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이폰 X를 서비스를 받으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을 4S부터 계속 사용해 오면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폰 10으로 바꾸게 되면서 GPS를 잘 못 잡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위주로 저는 휴대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GPS가 안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이 액션캠이 GPS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액션캠의 GPS와 같이 이게 혼선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액션캠의 GPS를 끈 상태로 사용을 해봤는데 내비게이션 사용 시에 GPS를 잘 못 잡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쭉 주행하다가 갑자기 GPS 신호가 막혀버리는 바람에 잠깐 점프하고 교차로에서 점프 뛰고 아니면 뭐 방향을 갑자기 반대 방향 혹은 다른 골목으로 점프를 뛴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문제인 줄 알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아이폰 X에 GPS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GPS 문제와 더불어서 GPS 문제가 발생될 때 그때 하필이면 그 아이폰 X가 갑자기 렉이 걸리고 버벅대고 막 이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약간 벽돌이라기보다는 렉이 걸린다는 느낌이 좀더 큰데 렉이 걸리는 현상은 녹화를 해뒀습니다. 녹화를 해뒀는데 GPS가 안될 때는 녹화를 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전원 버튼이라든지 볼륨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쓸어 올려서 휴대폰을 연다든지 이런 기능 자체가 아예 전혀 먹질 않습니다. 아이폰 10이 이렇게 말썽을 부린다는 건 상당히 실망입니다. 백업을 마치고 아이폰 서비스 센터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간석 전화국에 도착을 했고 이제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T 플라자 인천점에는 애플 서비스 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친절하고 잘 해줘요. 근데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다가 갑자기 점프, 뭐 갑자기 끊어졌다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GPS가 안될때 렉이 동시에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핸드폰이 먹통, 아예 안 먹는 현상. 자,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나왔는데 조금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뭐 아이폰 X에 GPS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고 애플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히 초기화 시켜가지고 앱을 다 지운 다음에 다시 깔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깔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수리센터에 보내가지고 임대폰을 주고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맡겨서 그쪽에서 뭐 점검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전에 리포 시스템은 이렇게까지 좀 답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서비스 정책 자체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를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뭐 확인이 되면 바로 리퍼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애플의 서비스가 좀 너무 답답하게 변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아이폰 150만 원 가까이 하는 아이폰이 아이폰 5S보다 더 문제가 있다면 매우 실망이네요. 어쨌건 저는 뭐 기술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앱들을 모두 삭제해서 초기화한 다음에 새로 까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윈도우 안 되면은 윈도우 느려지면은 윈도우 새로 까세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애플은 그런 거 없어가지고 저는 참 애플이 잘 만들었다, 최적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애플도 결국 똑같아지나 봅니다.